안녕하세요. 뉴스 비전 성결께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싸웠던 것은 예배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아주 우습게 하찮게 그랬잖아요. 교계 지도자 목사님을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예배가 마음의 평화를 줄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런 헛소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찍어 눌렀습니까? 그죠?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목소리를 냈던 것은 슈크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샤리아 금융, 이슬람 금융을 끌어들이려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제가 할랄 단지 반대 국민대회에 나가서 강사로 연설을 냈던 것은 할랄 단지, 이슬람을 위한 정책이죠.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관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 그러면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게 맞아요.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교회와 신앙에서 조금 충격적인 글을 읽었어요. 현재 예장 통합교단의 부총회장이 김의식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김 목사님께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신 거예요. 첫 번째로 이분이 민주당 중앙당 종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으셨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계 뉴스에서 이게 알려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슬그머니 사임을 했더라고요. 7월 21일에 정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정당에 가입해서 특정 정당 소속으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직을 맡는다? 어떤 중요 직책을 맡는다? 이거 이해가 잘안 가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 기간에 교회들이 엉망진창 됐잖아요. 만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백화점들 인원 제한 없어요. 교회만 인원 제한. 20%만 예배 드려라. 30%만 예배 드려라. 방송 요원만 예배 드려라. 이랬잖아요. 19명만 예배 드려라. 이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저희 교회는 폐쇄를 당하고 또 소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그런 직책을 받는다?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거기다가요, 이번 카톡 프로필 사진에 대한 언급도 그곳에 나오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김 목사님의 장모 권사 장례식에 화환을 보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화환 곁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자랑스럽게 카톡 프로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스러울 일입니까? 예배를 그렇게 폄하하고 짓밟았던 대통령. 하고 사진 찍은 게 그렇게 과시할 만한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대놓고 민주당 지지하고 국민의힘 깎아내리고 이랬더라고요. 이 작년 5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한 일입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당을 비난하니까 이 설교를 듣던 교회 서모모 안수호 집사님이 참지 못하고 설교 중간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배 시간이 엉망진창이 됐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매년 열려졌잖아요. 그 승인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었잖아요. 교계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쌍무시하고 승인을 늘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또다시 투표해서 시장으로 찍어주고
삼선이나 있죠? 제가 그때 말했어요. 박원순 신양 찍은 사람들 다 회개하라고.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 이 금천구, 그리고 옆에는 관악구, 또 옆에는 구로구, 여기는요, 이 진보 성향, 좌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박원순 쪽으로 몰표가 가죠. 근데 제가 말했어요. 찍은 사람 다 회개하라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예배를 그렇게 짓밟았는데 한국에 그렇게 탄압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가했는데 그렇게 대놓고 민주당 지지하다가 예배 시간 안수 집사님이 소리 지르는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예배 시간이 그러면 안 되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교회 상황이 어수선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는 목회자들 책임이 큰 거예요. 바로 서있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바로 서도록 더 몸부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